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에서 데이터 바우처를 맡고 있는 홍혜정 팀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블록미디어는 이번 데이터 바우처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블록미디어 회사 소개와 제공되는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다음의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미디어 회사 소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상품 소개, 데이터의 활용 예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가격, 제공되는 API 유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미디어에 대한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블록미디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신문의 시대를 연 이데일리의 창업주인 최창한 대표가 다시 차세대 미디어의 시장을 인지하고 2018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경제 미디어를 지향하고 창립되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데일리 등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블록체인 및 디지털 에셋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데이터 상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경제 미디어 데이터 분야입니다. 블록미디어는 국내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사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 미디어 세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디지털 경제 미디어 데이터입니다. 블록미디어는 현재 미국 특파원, 중국이 기장들을 운영하여 단순 국내 정보 제공을 넘어 세계 시장의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 뉴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미디어는 미국 신용평가 기관인 와이즈 레이팅스사와 제휴를 통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에셋에 대한 시장 평가 정보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미국 와이즈 레이팅사와 제휴로 와이즈 레이팅사가 평가한 전 세계 3천여 개의 디지털 에셋에 대한 시장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판매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에셋이 선진국에선 이미 제도권에 편입되어 다양한 자산 운용 상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 등에서 이미 미 와이즈 레이팅스의 이러한 디지털 에셋 시장 평가 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미국 와이즈 레이팅스는 새로운 정보 시장에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시장입니다. 최근 3월 디지털 에셋에 대한 법 체제가 마련된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디지털 에셋에 관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블록미디어는 최초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에셋에 대한 시장 평가 정보를 금융보안이 운영하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 공식적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 정보가 제도권 금융권 내에서 활발히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사례로는 블록미디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록미디어가 갖고 있는 국내외 디지털 경제 뉴스 데이터는 대양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등의 뉴스 코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에셋 투자자들은 국제적인 시장 흐름을 알고 정부와 정책 뉴스를 바탕으로 투자 시 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미디어 앱에서 블록미디어의 뉴스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점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뉴스를 자사의 앱, 뉴스룸에 접목하여 회원사에 대한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블록미디어가 갖고 있는 제일 독보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평가 정보는 거래소에서 제일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석 정보와 세계적인 동향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금 대체 투자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위험, 추세, 기술, 수용성 등에 대한 분석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평가 시장이 큰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 제일 필요한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블루미디어가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과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바우처의 지원 성격상 조회형 상품은 생략하고 데이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뉴스 데이터의 경우 블록미디어가 제공하는 모든 뉴스가 데이터 형태로 실시간 제공됩니다. 우선 API 형태의 경우 기본 월 110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용 기간과 앞으로 사용할 기간에 따라 가격 할인율이 달라지오니 상세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뉴스 데이터 경우입니다. 특히 디지털 에셋의 시장 평가 정보 부분은 가장 문의가 많고 기존 시장에서 매우 고가로 형성된 부분입니다. 우선 블록미디어가 제공하는 모든 뉴스와 디지털 에셋의 시장 평가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실시간 제공됩니다. 우선 API 형태의 경우 기본 월 55만원에서 22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용 기간과 앞으로 사용할 기간, 디지털 에셋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 할인율이 달라지오니 상세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기존 디지털 에셋 정보 제공자가 팩트 위주라면 블록미디어는 팩트에 추가로 분석과 등급, 전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선정과 확대를 위하여 파격적인 가격이 책정한 바 이번 기회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블록미디어는 API 유형은 현재 7가지 버전이 개발되어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유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중 국내 기사 조회, 특정 기사 조회, 디지털 자산 인덱스 조회, 디지털 자산 인덱스 상세 조회, 디지털 자산 현재 정보 조회, 디지털 자산 목록 조회, 디지털 자산 시세 정보 조회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늘 진행을 맡은 홍혜전 팀장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